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요즘 제가 진행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두 개의 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예술가의 손, 또 만인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번에 책을 냈던 택니지. 택니지 중에 작년에는 루트 777이라고 해서 파주에서 목포, 부산까지 오는 해안을 따라오는 국도 77번 국도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7번 국도, 그래서 루트 777이라고 하는 것을 겨울 동안 찍어서 작년 말, 올 초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올해는 백두대간 이라고 하는 택니지 속의 작은 타이틀로 또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을 4월 2일부터 촬영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또 홍보를 하겠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언제 어디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시면 저와 함께 촬영하고 밥 먹고 사진 얘기 나누고 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참가비도 있습니다. 참가비도 있는데 참가비를 내시는 분은 저와 함께 촬영하는 기회와 더불어 책이 출간이 되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작년에는 15만 원 하던 책을 10만 원의 펀딩을 받아서 다 보내드렸어요. 오리지널 프린트까지 넣어서. 올해는 책 제작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펀딩 비용을 15만 원 받으면 15만 원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나 이틀, 뭐 시간 되시는 분도 이틀 하셔도 되고 시간 없으신 분 하루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함께 하고 프로가 촬영하는 걸 보는 거 사진 작가가 촬영하는 걸 옆에서 볼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 공부를 하시고 책이 나오면 아, 내가 여기 따라갔었는데 야, 이런 사진이 올라왔구나. 이런 사진이 찍히는구나. 아니,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진이 다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진행할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 만인보 하는 사진입니다. 예술가의 초상하고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요. 사실은 예술가의 초상, 만인보, 택니지 세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큰 프로젝트가. 그리고 올 4월부터 또 2년짜리 프로젝트가 또 하나 진행될 겁니다. 저는 정말 세세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수하고 싶은데 그 노하우가 또 저만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찍고 있는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손! 예술가의 손이라고 하는 사진을 몇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사진 찍는 법, 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나경이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통 음식을 연구하시는 음식 연구가세요. 이분이 촬영을 하러 오셔서 한복 입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 대부분들은 스튜디오는 대단히 테크닉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스튜디오나 바깥이나 똑같잖아요. 태양 아래서 촬영을 하는 것은 라이트가 하나밖에 없죠. 태양이라고 하는 라이트가 하나밖에 없고 스튜디오에서는 메인 라이트, 태양 역할을 하는 메인 라이트와 핀 라이트 또는 뭐 여러 가지 라이트를 조합해서 백 라이트 이렇게 해서 배경과 인물을 분리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라이트를 조합해서 쓰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태양 아래 쓰는 1등으로서는 등 하나로 쓰는 라이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거 방송하니까 연타로 전화가 오네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태양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라이트에 따라서 얼굴을 돌려보면 다양한 형태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라이트를 사용하고 인물을 배치해서 움직여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인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인물의 라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찍히고 있는 분들은 전혀 한 번도 프로가 없습니다. 프로가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금방 처음부터 긴장해 있지만 또 긴장을 풀었다가도 금방 한 1, 2초 안에 또 긴장이 와서 입술 근처가 긴장 때문에 다물어진다든지 또 힘이 들어간다든지 눈의 초점이 또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촬영자가 비촬영자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피로감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 긴장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을 한다면 뭐 왼쪽으로 좀 돌려보세요. 착착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결정된 순간에 샀다가 탁 끊어져서 이 사진 찍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샀다가 부단히 끊어집니다. 또 수두 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 3초면 3초, 1초면 1초, 이렇게 라이트가 팍 터지고 나면, 빠, 띠띠띠띠띠띠, 또 라이트가 탁 켜지잖아요. 그때 탁또 샷다를 끊어주고, 라이트가 또 터지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거죠. 띠띠띠띠띠, 차크닥, 띠띠띠띠띠, 차크닥, 차크닥 할 때마다 후라시가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모델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고개를 왼쪽으로 좀 좀 돌려보세요. 차크닥. 아, 모양 좋다, 모양 좋다. 차크닥. 이야, 근사하다. 차크닥. 이야, 그림 났다, 그림 났다. 차크닥. 아이, 조금만 더 기울여보세요. 차크닥.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샀다 한번 끊는 걸 이걸 딱 이렇게 정해놓고 웃으세요 해서 찍는 게 아니고 이 장면을 만들어 가서 그림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찾아내어서 샷다를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또 시인이신데 김종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술가의 손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자신의 예술가의 손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찍기 용이하겠어요, 그죠? 아, 이분도 그림 그리시는 화가 선생님이십니다. 되게 깊은 느낌의 느낌이 있으시죠, 그죠? 다양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을 찍을 수 있죠. 지휘자. 그래서 지휘봉을 들고 있는 지휘자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런 이제 포즈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해서 찍었습니다. 소설가 박명호 선생님. 소설 하시는 선생님답게 수염도 기르시고 참 멋있어요. 그죠? 이분은 이제 공간을 디자인하시는 공간 예술가라고 할수 있죠. 뭐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작가이기도 하고 목공 하시는 목수이기도 해요. 자신의 손에 내가 예술가의 손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찍고 싶다 이러면서 이런 표정을 지어주셨어요. 포가 좀 찍으리면 어때 이러면서 되게 자신만만한 예술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찍은 사진을 후보정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후보정하는 거. 근데 혹시 부산 사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잖아요. 이 촬영은 거의 부산서 하고요. 전국 투어 촬영도 합니다. 올 이번 달에 24, 25일은 아마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촬영하고요. 이틀 쉬고 27, 28인가 28, 29는 아마 서울에서 촬영을 합니다. 서울 반도 카메라 강남점에서 또 인물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양평으로 건너가서 양평에 있는 또 유명 작가들을 또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두대간 촬영을 또 강원도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뭐한 10일 정도 출장을 나가게 되죠. 뭐 그렇게 바쁘게 사냐 그렇지만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닙니다. 뭐이 촬영을 해서 촬영한 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후보정한 거랑 일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너무 바쁘게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체력을 그렇게 고갈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분은 이제 저분이에요. 서예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춤추시는 분이에요. 자태가 참 있죠. 도도하면서 근접하기 어려운 위엄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아해요. 이분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느끼는 건 내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오신 내공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사진에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그냥 드러나요. 근데 인생을 잘못 사신 분들, 뭐 그런 분은 찍으러 잘안 오시지만, 그런 분들, 콤플렉스가 많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진 찍어보면 흥 사진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촬영하면서 해소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이 떠들게 되죠, 아무래도. 공예하시는 분, 이분도 이제 손모양 보십시오. 이것도 목수인데, 손의 모양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가 이태호 선생님, 부산을 대표하고 있는 이태호 선생님. 참, 연륜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죠? 70이 넘기시니까, 이렇게 연륜이라는 게쫙 드러납니다. 관조의 눈빛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창녕 우포누비입니까? 우포누비 되어버린 사진가 정봉채 선생님,
되게 편안해요. 연세도 저보다 몇살 위니까 거의 이수님도 70다 돼갈걸요. 60 말쯤 되든가 그렇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안경 좀 올려주세요 해서 찍힌 사진이에요. 연세 있는 선생님의 맛, 그죠? 작가로서의 그 살아있는 눈빛 이런 게 이제 챙겨진 거죠. 패션 디자이너셨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분도 꽤 연세가 있으신데 자기 관리를 잘 하셨어요. 역시 자기를 충실하게 사신,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사신 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 가꿈이 있어요. 자기를 가꾸어 나가거든요. 아니 이제 주석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비구니 스님.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을 제가 찍었습니다. 멋지죠? 제가 찍고 제가 멋지죠 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진정서 선생님이라고 쇠를 다루는 쇠로 작업하는 무슨 공예라 그래요? 금속 공예 작가님이세요. 정말 상남자죠. 참 남자 참 멋지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 음식도 잘하세요. 덕성스럽고 후배도 잘 챙기고 그리고 또 해외 나가가지고 마을 미술 프로젝트 이런 것도 진두지휘하시고 참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술가의 손. 손 보십시오. 그죠? 예술가의 손. 이분은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도예가예요. 도예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전시도 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물좀 주세요. 한대수 선생님. 이분 모르면 이제 젊은이세요. 이분 알면 이제 나이가 좀 있다. 음악을 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그 먹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홍푸르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각자 이렇게 개성 있는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가 중에 이제 브로셔를 만들거나 언론사에 자기 사진을 보내야 되실 분이 있으면 자기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보면 요 영상 밑에 제가 안내장을 올려놓겠습니다. 안내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는 법. 전화번호 알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촬영 가능해요. 일반인들은 만인보라고 하는 타이틀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꼭 예술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인물 사진 찍는 노하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같이 팁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시는 부산분 계시면은, 저와 함께, 같이 이 작업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산분들 중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주실 분이 계시면, 협조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help me.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의 손과 만인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